오늘 바로 지금 국밥 먹방 바로 마셔드릴게요. 그래도 이번에 은쟁반 구매함 뭔가 딱 그 이제 국밥 먹방하기 최적화된 약간 그런 느낌. 오늘을 주문해요. 사장님이 인정하신 1인 먹방 메뉴. 모든 국과 변경, 얼큰이 변경, 살코기 추가, 깍두기 추가, 배달팀 해가지고 총 18,000원 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국밥 먹방이라서 약간 설레는 느낌. 일단은 이 얼큰이 국밥. 미치겠네 이거. 모든 국밥이라 가지고 순대 뭐 오소리 감투 하는 거 뭐 다 들어가 있음. 잠시만요. 국물부터 하네. 지금 딱 좋긴 한데 저는 좀 더 짠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대기 추가, 새우 젓갈 낭낭하게 넣고, 그래도 이제 부추 다 넣어. 국물맛 체크. 영진네트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첫 공기는 따로 고기랑 먹고 두 번째 공깃밥을 국에 말아먹는 게 국물. 두 번째 공깃밥 따로 없어야 안 돼요. 아까 전에 보니까 그 저 순대에다가 그 저 새우젓 얹어서 먹어달라고요? 이렇게 순대 딱 얹어가 여기다가 새우젓 3마리요? 마리 2마리. 자 이렇게 새우젓 딱 얹어가지고 빼빙! 마늘 올려달라고요? 다 그 마늘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저 마늘도 얹어가지고 빼빙! 미쳐버리겠네 진짜. 깍두기도 너무 좋아. 요 만두도 한 입 좀 먹어볼까? 국물 싹 말아가지고 고기 이렇게 딱 담가가. 제가 오늘 먹는 국밥 모든 국밥입니다. 밥 한 공기 다 할걸. 자 그래도 이렇게 먹으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난다. 아, 갓 20살 된지 얼마 안 됐을 때 PC방에서 밤새기 로망 딱 하고 나서 바로 근처에 있는 국밥집 가가지고 한 새벽 5시쯤에 거기서 국밥이랑 소주 딱 먹고 집에 가서 자면 꿀잠이었는데. 뿌듯하군요. 저 집에 밥 있는지 좀 체크할게요. 아 지금 밥 말자고요? 오케이. 밥 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백미는 살찝니다. 현미 좀 말아 먹을게요. 이거 오래된 밥 아니에요. 현미예요. 이상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약밥 아니에요. 이상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 근데 잠시만 나도 국밥에 현미 넣은 건 처음이라 가지고 이거 맞나 이거? 정신을 못 차리겠다. 야구르트 위에 요 뚜껑 닫힌 거 1,000원 주고 추가한 깍두기. 깍두기는 너무 맛있거든요. 요즘에는 깍두기를 이렇게 1,000원 추가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진짜 깍두기 추가는 필수인 것 같아요. 이게 국밥집은 깍두기가 맛있어야 돼. 이 집 깍두기 맛있네. 오랜만에 오이고추 쌈장에도 딱 찍어서 먹어. 병진님 국밥엔 뚝배기인데 뚝배기에 안 담고 안 그래도 뚝배기를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뚝배기가 퐁퐁으로 설거지를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좀 관리가 까다로워. 베이킹소다 넣고 가스레인지에 끓여서 이래 세척을 해야 되는데 아 우리 집 가스레인지가 아니야 인덕션이라 가지고 뚝배기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게를 찾다가 가게도 보통 이 국밥 그릇 있잖아요. 보통 하얀색 쓰거든요. 검은색 그릇 찾아서 이렇게 주문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욱더 재밌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 때나 시켰는데 배달 얻어 걸렸다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예요. 그 이상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왜 헤어밴드 안 해? 유리 국밥 하면 그거 아이가? 추노 같은 그런 약간 야생 스타일 딱 해가지고 딱 먹는 거 아이가 원래? 오랑캐 스타일 아니에요? 스무 선수 아니에요? 근데 그 요즘에 헤어커트 비용이 요즘에 좀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요즘에 머리 기르고 있는데 좀 머리 괜찮지 않음? 머리 묶으니까 뭔가 얼굴이 더 얇아 보이는 느낌. 하이에서 스무 선수 같다는 건 기분 탓이에요.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하하. 조용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부은 장첸 같아요. 씨. 내가 살만 빼면은 뭐 머리까지 기르고 살까지 뺀다? 아 이거 피곤할 것 같은데.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여러분들 머리 아무나 기르는 거 아니랬다고요? 저 머리 기를 거예요. 한번 사는 인생, 긴 머리 인생도 살아봐야지. 저 어렸을 때 항상 깍두기 컷만 하고 다녀가지고 여기까지 길러본 적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응? 내가 어릴 때는 두발 탄압을 얼마나 당했었는데. 대학생 때는 길었다. 길었다 했나? 아 그땐 자르기 귀찮아서. 미용실을 왜 가냐? 미용실 갈 돈으로 양파에 풋고추에 된장에 마늘에 깍두기에 김치에 시원한 국까지 갖다 주는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그 맞지. 여러분들 요즘에 커트비가 국밥 한 그릇 값이에요. 국밥 한 그릇은 무슨 여기에다 만두까지 추가한 값이야. 밥 한 세 공기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뜬금없는데 국밥 먹으니까 내 어린 시절 친구 휴가 나왔을 때 휴가 복귀 전 국밥 뭔가 약간 마무리는 국밥 약간 그런 느낌. 맞아. 국밥집 중에서 노란색 소면 주는 집인데 장난 아니지. 국밥집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같아요. 약간 서비스 대결. 이렇게 야구르트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소면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사리 그냥 밥 무한 리필 이런 데도 있고. 아니 여러분들 유제품 많이 먹어서 커지면은 뭐 나는 저 정말 죄송한데 저 엄마 집에 살던 시절 하루에 한 번씩 오는 우유밖에 안 먹었어요. 이상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배부르네요. 밥풀 좀 남기겠습니다. 오늘의 쿠키 영상 우리 가족 영양 간식. 내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먹었을까? 아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아, 아껴 먹으려고 이렇게 먹었구나.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그랬던 것 같아. 약간 요구르트 먹을 때도 이렇게 여기 뜯는다고 이제 앞니 쓰죠. 여기도 뜯을 때 이렇게 앞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앞니가 튀어나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저 뉴트리 아니에요. 이상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먹은 국밥 너무나도 든든하게 잘 먹었다. 먹어.